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송홍동에서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제7회 스마트 클라우드 쇼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9월 14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47만 원으로 전날 대비 0.56%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1만 8천 원으로 전날 대비 2.32%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58만 500원으로 전날 대비 3.66% 상승했고요. 리플이 228원으로 전날 대비 1.79% 상승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7만 1,010원으로 전날 대비 4.58%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12만 7,390원으로 전날 대비 0.79%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6,210원으로 전날 대비 0.87% 상승했고요. 퀀텀이 13,580원으로 전날 대비 1.49%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한 주는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비트코인이 4,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죠? 지금 요즘 많이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제 뭐 오전 11시에 많이 떨어진 3,792달러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소식과 뭐 제이미 번의 비트코인 사기다라는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는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메릴 린치가 214명의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가장 분비 시장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은 뭐 하늘색이 8월입니다. 8월이고 그 다음에 9월의 이 위에 있는 파란색인데요. 이 바로 9월에는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 나스닥 시장보다 8월에는 나스닥이 가장 분비였는데 9월이 가장 비트코인이 분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가장 분빈 투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국 달러 거래가 4월까지는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9월은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이 분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분빈다는 것은 뭔가 볼 게 많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게 많다는 것은 인기가 그만큼 많아서 거래량이 많은 건데, 여러분들 뭐 인기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좀 더 가상화폐 시장이 좀 더 건전한 시장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지금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 13일에 보도했는데, 이게 지금 영국의 한 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95%의 자금 손실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수백억 원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먹구름이 끼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전에 있었던 JP모건의 CEO의 발언, 부정적인 발언이 가상화폐 전반적인 이런 하락세를 이끌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약세로 이끌어갔고요.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약세로 가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24시간 지나서는 바로 이렇게 밤 12시경에 올라서는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50시간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약세였습니다. 약간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약세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약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각국의 규제 여파와 또 JP모건에서의 부정적 발언까지 가상화폐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가상화폐 미래는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는 좋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가상화폐의 가치는 이 정부 그리고 대형 은행, 뭐 신용카드 회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새로운 종류의 지불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유망한 이 것으로 보시면은 해외로 돈을 이동하고 계약서 서명하고 복잡한 금융거래 정리하는 이런 것들, 결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가장 돋보일 수 있겠고요. 또 그 밖에 이제 희소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40년까지 2100만 개를 생산한 뒤에 더 이상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생산한 것이 비트코인이 1650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2140년까지 100년 뒤까지 550만 개밖에 생산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계속 화폐를 찍어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앞으로 발행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가상화폐 미래가 밝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가상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두 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유명 인사들에 의해 추진된 투기성 ICO를 두고 영국 금융감독원이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주 페리스 힐튼은 ICO에 참여하고 싶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었죠. 이에 영국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모든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인데요. ICO는 매우 위험비 부담이 높은 투자이므로 위험을 인지해야 하고 잘못하면 모든 지분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코인의 가격은 큰 가격 변동을 갖고 있는 만큼 투자에 대해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열어 본격적인 정책 입안에 돌입했죠. 최근 금융위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기 목적의 형태는 적극 규제하고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 발행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규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적극 권장할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빙자해 사기나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가상화폐 취급업자뿐만 아니라 채굴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ZF와 스위스의 금융회사 UBS, 그리고 IT 분야의 거장인 IBM이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자동차, 카 월렛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BM 측은 카 e-월렛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매우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동차 내에 디지털 어시스턴트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ZF의 CEO 스테판 소머는 다가오는 공유자동차와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트랙션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카 e-월렛의 개발 목적을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허리케인 어마 피해 복구를 위해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있어 화제입니다. 재난지역의 비트코인 기부는 이전 텍사스주의 하비 피해 때도 큰 도움이 됐었죠. 국경 없는 실시간 송금 덕분에 빠르게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되었는데요. 이에 여러 SNS에서는 기부금 모금 페이지를 만들어 비트코인 모금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부금이 플로리다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